선우정아 버전. 자, 요새 흉내내거든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선우정아 그분이 작곡가분이 직접 부르셨잖아. 그분 잘 따라 할 수 있어요. 저 똑같이 해볼게요. 아, 이거 한번 보고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살아봤으면인데 이거는 산다라박 목소리로 불러야 돼. 쌤쌤이요? 정인 목소리요? 너 나의
나 미쳤나봐. 지금 몇 시에요? 되게 공연이 이제 2시야. 벌써 미쳤다리. 미쳤다리, 미쳤다리. 박진영 목소리 제 원래 템포가, 원래 템포가 이 템포일 거야, 아마.
악보가 이렇게 안돼 있는데 내가 모르시나? 그거 메이플 스토리 그것도 약간 그 스윙 리듬이거든. 너무 재밌어 치면서 연주하면서 너무 재밌어 제목도 노래 제목도 너무 예뻐. 레인드롭 이거를 빠르게 쳐도 멋있게 하지.
표현을 해주는 이렇게 불러. 똑같지 않아. 내가 영어를 많이 했지. 내가 가사는 진짜 노래 연습 안 한 게 아니라니까. 가사를 못 외우는 거야. 그냥 악보랑 가사를 못 외워 내가. 근데 잘 들어. 영어 캐치 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랩 부분도 하죠. 여전히 나는 내 옆에 있지. 아, 가사 보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앵앵거리는 소리 내야 돼. 근데 노래 코드가 다 똑같다니까? Talk about movie shirt, talk about movie star. 너와 함께 할 순간, 너와 함께 할 순간, 너와 나는 거죠. 사랑은 똑같아. 나는 작곡을 안 배워서 작곡 기법은 모르는데 귀로 하도 따다 보니까 약간 좀 더 내 귀에 좋은 음악은 약간
개씩 반음치잖아 지금은. 두개 반을 맞추고 한개 맞춰도 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좀 하다가 집에 걸어가야지. 그러고 잘게요. 아니야, 피아노 진짜 잘 친 사람도 못 봐서 그래. 피아노 천재들이 즐비한 세상이야.